안녕. 다시 들어왔다. 예스. 네, 안녕하세요. 예기치 못하게 종료된 점 미안해요. 난왜안 떠? 떴다. 다시 안 켜지길래 간줄 알았어.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자면 잠시만요. 네, 어쨌든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하자면. 뭔가 네, 다시 하자면 그런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아럽비의 비하인드였습니다. 지성이 침을 했을 때는 어떻게부터였죠? 맞아요. 지성이 침을 했을 때 어떻게 옛날에는 사실 저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확실히 말해드리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베개를 때린다고 해서 그게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힘들 때는 뭘 해도 잘안 풀려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자요. 그냥 잠깐 10분이라도 눈 감고 눈 붙이고 자고 있으면, 그리고 그냥 예기치 못하게 맛있는 아메리카노나 뭐 치즈케이크 있으면 그 소소한 거에 잘 풀리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뒤끝이 없어요. 막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있어도 솔직히 조그마한 행복이 있으면 저는 금방금방 풀리더라고요. 지성아,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다.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카아마, 맞아요. 얘왜 머리 코카아마몽 됐어? 머리가 굉장히 시원하네, 이 친구. 이너 다용도구나? 우리 서로 너무 행복하다, 그치? 맞아요. 저는 연예인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냐고요? 모르겠네요. 진짜 뭐 했을까요, 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막 과학자이기도 했고, 네, 과학자가 있었는데,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타입은 아니어서 과학자가 되기에는 무리였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없는 제 세상이, 상상이 그래서 더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는 뭐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나마 제일 잘할수 있는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고, 너무너무 활력 쏘고, 그런데 아무리 스케줄이 힘들고 그래도 좋아요. 그런 생활들이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면 뭐 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는 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한 적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1순위는 건강이요. 맞아요. 건강이요. 코카와 어지러우니까 그만 내려놔라. 어지러워? 어지럽대. 내려가.
아니 환갑잔치 보는 거야? 저 벌써 환갑인가요? 50분? 지성이 머리 쓰다매주고 싶다. 짜식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면 손이 안 나오겠죠? 자, 자, 여기 있으면 제가 손이 안 나올 거예요. 아, 나왔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왔다. 잠시만. 여기. 감사합니다. 누가 내 머리 쓰다듬고 있는 거 같죠? 스테이가 제 머리 쓰다듬고 있는 거 이거. 오케이, 됐어. 아이고. 아, 맞네. 곧 있으면 리츠 생일이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이제 1시간 남짓 한 시간인데, 곧 있으면 우리 공공지의 막내 라인, 네, 공공지의 막내 라인 우리 용복이 빌릭스가 생일이에요. 네, 곧 있으면 생일인데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필릭스한테도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